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TK입니다. TK.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인데 학교는 주로 부산에서 나왔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면서 이 대구 경북, 특히 이 대구 출신들이 여러 가지 힘을 써서 나라도 지키고 또 피도 흘리고 그리고 권력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낸 권력으로 한국을 근대화해가지고 이렇게 건사한 나라를 만들고 또 권력을 누리시기도 하고 또 좌파한테 빼앗겼던 권력을 다시 찾는데 힘도 쓰시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또 TK 출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 사시는 분들의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마침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설명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그래서 해방동이라고 불리면서 이 대한민국과 나이테를 같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좌표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던 차에 미국의 정책 잡지 중에 Foreign Polic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매년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의 이 랭킹을 냅니다. 최근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이 실패한 국가, 성공한 국가 랭킹에 각각 남한과 북한이 들어있습니다. 177개국입니다. 가장 실패한 국가 1등은 소말리아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국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짐바브웨, 수단, 차드,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까지는 전부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가지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아, 요새 항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파키스탄, 아이보리 코스트, 아이티, 버마, 케냐,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17번째가 북한입니다. 북한. 그 다음에 예멘,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우간다, 스리랑카, 니제르, 부룬디, 네팔, 카메룬, 기니아, 비사우, 말라위, 이렇게 30개 나라가 대표적인 실패 국가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또 이 성공한 나라 랭킹도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 랭킹은 끝에서 거꾸로 올라오면 되는데 1등이 노르웨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요새 기름이 나서 한 7만 달러입니다. 2등이 핀란드, 3등이 스웨덴, 4등 스위스, 5등 아일랜드, 6등 덴마크, 7등 뉴질랜드, 8등이 호주, 9등 네덜란드, 10등 오스트리아, 11등이 룩셈부르크, 12등이 캐나다, 13등이 아이슬란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파생된 국가입니다. 14등이 일본, 15등이 포르투갈, 16등이 벨기에, 17등이 영국, 18등이 아시아 국가로서 싱가포르, 19등이 미국, 20등 프랑스, 21등이 독일, 22등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작은 나라지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23등이 남미의 칠레, 24등이 우루과이, 25등이 한국입니다. 한국,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세계 177개국 중에서 나중에 12개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항목에서 점수를 채점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25번째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26등은 체코, 27등이 스페인, 28등이 이탈리아, 29등 모리셔스, 30등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에서 잘 나가고 오래된 나라고 문화가 잘 나가고 관광 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보다도 한국이 61년 동안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도 성공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12개 조건을 붙여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권 분야가 있어요. 12개 분야에서 인권 분야의 한국의 점수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프랑스보다도 높습니다. 유럽 국가보다도 한국은 인권이 더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씨. 세계가 칭찬에 맞이 않는 이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 분단 국가이면서도 분단되지 않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건사한 나라를 만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기성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기성세대를 이끌면서 열심히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무대를 만들어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칭찬에 맞이하는 이 건사한 대한민국, 세계 랭킹 25번째 가는 이 건사한 대한민국을 김정일 정권보다도 더 저주하고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극화라고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 정권이고 노무현 세력이고 김대중 세력이고 김정일 세력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저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김정일 세력을 미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연세 드시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면 건강에 제일 좋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도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인간이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주적인 민족 반역자 김정일 세력과 그 김정일을 추종하는 남한 내의 이 친북 수구 좌파 세력에 대한 분노, 그걸 가지고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행동본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하는 시민들이 아니고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행동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간단합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사랑 그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표정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지갑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지갑과 손발로 표현되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건강한 사람은 손발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갑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애국하고 행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인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인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류 시민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인류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욕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씨와 같은 그런 양심이 아니고 정말 양심, 그리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사람, 북한 동포를 보면 눈물이 나는 사람, 조국이 원할 때는 피를 흘리는 사람, 산업화 시기에 땀을 흘렸던 사람, 민주화 시기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 이분들이 인류 시민입니다. 동시에 인류 시민은 어떤 시민들이냐? 속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동에 속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열 정권의 수립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KBS, MBC를 장악을 해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 그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자살 이후에도 그런 꼴이 또 되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김동일 선생님을 모시고 전국을 이렇게 돌게 된 것도 노무현 자살 이후에 있었던 노무현에 대한 미화, 애도, 추모 그런 선동 분위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가지고 제발 그런 선동에 이제는 속지 않도록 만들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그 노력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제정신을 찾은 경향이 있으니까 다행히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쓸데없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실었습니까? 분열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진실을 정확하게 볼 것이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